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의 김승훈이요. 8월 15일이에요. 2019년 8월 15일.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역사 컨텐츠 하다 보면 꼭 국경일마다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래 올해는 그 3인 3색 안 불러줘 가지고 네, 오늘은 내가 셀프로 준비를 했고 홍보 지원도 없어요. 홍보 지원도 없어서 내가 일부러 그냥 그이 시간대에 그냥 방송을 켜는 거고요. 그 홍보 지원도 없어서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뭐 그냥 어그로 이런 거안 끌고 그냥 좀 편하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켰고요. 그런 연유로 네 채팅창을 잠깐 끄고 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채팅창 끄고 할게요 오늘. 자. 오늘 제가 올해 광복절에 준비를 한 컨텐츠는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양이 이만큼 불어졌는데. 사심 역사 항상 그래요. 뭔가 그냥 사심을 넣고 역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원래 한 이따만하게 준비했던 게한 이따만하게 돼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준비하는 컨텐츠는 바로 뭐냐면, 이제 광복절 기념이니까 한번 독립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자. 이제 독립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 후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창설이 됐는가, 그거의 역사는 제가 올해 국군의 날 컨텐츠로 하도록 하겠어요. 올해 국군의 날 컨텐츠로. 아마 그날은 제가 이 옷을 안 입고 아마 전투복을 입고 할것 같은데. 예. 국군의 날에는 아마 제가 전투복을 입을 거예요. 제가 방송 중에 전투복을 입고 방송한 날이 1년에 두번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국군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전투복을 입고 하는 날은 6월 25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6월 24일 밤부터 6월 25일 새벽까지 제가 그날 전투복을 입고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6월 25일은 새벽 4시까지 방송하는 날이 있어요. 네. 하여간, 연례 행사예요. 네. 하여간, 그렇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독립군의 역사. 사실, 우리나라가 그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 이름이 독립군인 건 아니에요. 한국광복군이라고, 1940년대에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설립한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군대가 없던 건 아니에요. 임시정부가 정규 군대로 뭐 양성하고 그러진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군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독립군의 그 뿌리를 보자면요, 하나의 단체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본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정말 그냥 그 A부터 G까지의 그런 그 각종 그런 군사 조직들을 그냥 통틀어서 독립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뭐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대한독립군이라든지, 그 뭐냐 김좌진 장군의 뭐 북로군정서군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료상에 남지는 않는데 군대라고 하기에 조금 어려운 단체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의열단이라든지 한인애국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폭탄 투척 의거, 이거를 약간 군사작전이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안중근 장군 같은 경우가 나는 군인이며 그 뭐냐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의 그 의거도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이 시행한 이 폭탄 투척 의거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군사작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군사작전이라 할수 있죠.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지금 동영상이 조금 버벅거렸다 하시면 제가 뭐 폴더 하나를 더 열어서 그래요. 제가 그 상하이 갔다 왔을 때그 사진을 좀 써먹기 위해서 오늘 좀 사진을 좀 써먹었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건 독립군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겠죠? 1910년 전후로 생겼던 그런 군대들이 독립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대충 좀 우리가 약간 독립운동을 했다는 시기. 사실 독립협회는 대한제국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도 이미 독립운동이라고 하냐면요.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시작했어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이제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고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양국이 동시에 군사 파견을 한다. 그렇게 시작이 된게 일제의 침략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 전쟁, 이 전쟁은 사실 처음에는 고부군수, 그 조병갑의 폭정, 학정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작했던 봉기였는데, 그래서 전조하약을 맺고 철수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2차 봉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 갑오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때 대항해서 걸기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얼마 안 가서 패했고, 근데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항일의 일병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관군 연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895년에 의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죠.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이후에 그때 거기에다가 단발령까지 내렸어요. 단발령까지 내리면서 그거에 반대하는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홍범도 장군이 이 을미의병에 참가는 했어요. 홍범도 장군은 을사의병 때는 참가 안 했고 정미의병 때 다시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을미의병. 근데 이때는요, 의기 자체는 좋았는데, 그냥 민중들이 일어난 거고, 아니면 훈련 도감 출신의 구식 군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별기군한테 밀렸거든. 물론 별기군은 이모군란 때, 뭐, 초토화가 됐지만, 그런 출신들이 봉기를 했다 보니, 뭐, 훈련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군수품도 딱히 좋지 않고, 을사의병 때까진 그랬어요. 근데 이제 1907년에 정미의병, 8월 1일에 대한제국군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이 돼요. 그리고 이 군대를 해산시키면서요, 그 개인의 그 무기들을 압수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포수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포수들한테는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포수들한테는 총 쏴서 사냥해서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생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미의병 때는 정말 생계형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병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그냥 항일 의병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서울에서도 막 시가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봉기를 했다가 근데 이제 실패한 다음에 그래서 해체된 대한제국 군인 출신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의병대에 합류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일제가 은사금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제가 은사금을 항일의병들한테도 준 경우가 있고요. 전국 각지의 양반들한테도 줬어요. 왜냐면요, 은사금의 목적, 양반들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정미의병 때까지의 그 특징은요, 항일의병을 조직할 수 있는, 그래, 사람들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항일의병 각 부대의 그 장군들 있죠? 사령관들, 의병장들. 의병장 등은 양반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그 위정 척사파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13도 창의군에서 그 13도 창의군 각 도의 사령관들은 전부 양반 출신이에요.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때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약간 그런 근황의 기침이 있었어요. 안중근 장군이 있었던 대한의군도 그랬어요. 안중근 장군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었죠. 의군 참모 중장.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최종 계급은 중장이에요. 아직 대장으로 특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909년 13도 창의군이 작전은 실패하고 나요. 서울 진공 작전은 실패하고 1909년에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결행을 해요. 그 이후 이제 우리나라 의병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활동할 터전이 없어져요. 다 토벌을 당하니까. 그렇다 보니 그 일제의 단속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국의 치안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하자. 그래서 만주로 가게 된 거예요. 만주하고 연해주. 근데 연해주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 재정의 통제가 좀 있었겠죠. 그 더군다나 우리나라 의병 활동이 연해주로 그걸 이동하던 시기는요,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어요. 러일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일본이 뭐라고 하는 거에 찍소리를 못하는 때였어요. 포츠머스 조약 이후로. 안중근 장군은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연해주, 만주 이런 데로 간 이유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일제의 그런 각종 시설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중국이 1910년까지만 해도 청나라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때 청나라는요, 이제 마지막 황제 푸이가 즉위를 하는 그런 시기, 서태후 있고 막 그런 시기죠. 근데 이때 중국은 내부 치안도 제대로 못하던 때였어요. 왜냐면 딱그 시기에 중국은 의화단 운동이 있었던 시기예요. 의화단 운동이 있었던 시기라서 중국 내부 치안도 뭔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 이제 만주는 그 그래서 일제가 만주로 단속을 할 만한 명분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그런 각종 조약들은 다 불법 조약이지만, 일제는 그 원래 그 간도 쪽 영토들이 우리나라가 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관리를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겨져 버린 거예요. 중국 땅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들이 해놓은 그 간도 협약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도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간도 협약 자체도 불법이에요. 일본이 철도 부설권 따려고 그돈 마련하려고 그 간도를 청나라에 팔아 넘긴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또 만주로 간 이유는요, 의병 활동을 둘러싼 지휘 체계상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그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의병장들, 뭐 신돌석 장군, 뭐 홍범도 장군 이런 인물들은 출신상 양반이 아니었어요.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요, 그 홍성에 본가가 있는데, 김좌진 장군의 그 본가는요, 그래도 꽤 나름 그
좀 약간 걔도 저명도가 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학교를 세웠을 정도잖아요, 김자진 정부는. 자, 그래서 좀 독립군의 범위를 좀 좁히면요. 그래서 뭐 만주나 연해주로 갔다가 나중에는 중국 본토에서도 활동해요. 중일전쟁 시기에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저항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들. 이고요. 그 한반도 내의 의병 활동은 1915년을 전후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미 조선 후기 때부터 연해주 지역으로는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자유시 참변 때는요. 이미 연해주 쪽에 있었던 그 의병 군대는요. 독립군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단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해주 쪽에 있었던 그 군대들은요, 이미 자유시 참변 시기 때는 그때는 이미 그 독립 항일의병은 자기의 아빠들 세대였고, 자유시 참변 때그 연해주 출신의 의병대들은 이제 현지에 연해주 현지에 정착해 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그 교포 2세대였던 거야. 교포 2세들이었어요, 연해주 쪽은. 그때만큼 이미 빨랐어.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독립군은 이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다가 아예 무관학교를 설치를 해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아니, 병사는 그냥 총 쥐어주고, 그 뭐냐, 그뭐 수류탄 던지고 사격 훈련하고, 우리 그 뭐냐, 군대 가면 그 신병 교육 받듯이 그렇게 교육시키면 돼요. 병사등은 그래도 돼. 병사등은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민간 부사관 있죠? 민간 부사관하고 현역 부사관 있는데, 민간 부사관은 아예 입대할 때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는 거고, 현역 부사관은 그 현역 병사들 중에서 일병 이상의 현역들을 뽑아서 부사관으로 그 선발하는 거예요. 그 부사관 지원할 수 있는 그 최소 등 계급 조건이 일병이에요. 최소 일병이 돼야지 부사관을 지원할 수 있고요. 하여간 그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그래서 아예 애초에 입대를 부사관을 입대한 사람들은요, 그 입대를 부사관으로 한 사람들은 그 뭐시냐, 육군훈련소로 가요. 애초에 입대를 부사관으로 한 사람들은 육군훈련소에 가서 기본 5주 그 신병훈련 있죠? 그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병사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에 있죠? 맞나? 전주에 있는 그러니까 육군은 아마 전주에 있을 거예요. 그 육군 부사관 학교로 가요. 그 군사훈련 끝난 다음에 부사관 학교에 가요. 그래서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 몇주더 교육을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부사관 후보생이 돼요. 그 훈련병에서 부사관 후보생으로 그 신분이 상승해요. 그래서 그 육군훈련소는 경례 보고가 그냥 충성인데, 그 부사관 후보생들은요, 그 경례 보고가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 그 구호가 굉장히 길죠. 어쨌든 그래서 부사관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는 이제 서로 상호존대예요. 상호존대. 그러니까 동기생들끼리는 상호존대예요. 왜냐하면 군번이 다를 수가 있거든. 군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존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냐, 임관 동기가 되면 거기서 이제 동기가 되는 거야. 뭐 동기들끼리는 뭐 뭐냐 반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군번한테 반말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간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서로 존대는 해줘요. 그냥 대놓고 아래 계급이 아닌 이상. 같은 계급끼리는 존대해줘요. 어쨌든
그리고 부사관은 제2 때도 있잖아요. 제2 때도 있어요, 부사관은. 장교 출신인데 부사관을 제2 때 할 수도 있어. 부사관은 사고만 안 치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죠. 뭐 하다가 얘기가 일로 가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육성하는 학교를 처음으로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얼마 안 가서 이제 힘을 잃어요. 그래서 뭐 이곳저곳 되게 막 옮겨가면서 고초를 많이 겪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어디로 오냐면요,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현재 그 저기 회기동에 그 경희대학교 있는 지역 있죠. 그 경희대학교 있는 그 장소로 와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그 신흥학교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재의 경희대학교로 바뀌게 돼요. 현재 경희대학교가 돼요. 그렇고요. 그 이제 이 독립군의 그 규모는요, 전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 규모 자체가 대대급까지는 어떻게 좀 감당이 됐는데, 연대급까지 간 부대가 별로 없고요. 그 대한 독립군단이라고 이제 연해주로 이동할 때 그 통합된 그 군단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때서야 군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기껏 한 3,000명? 군단이 3,000명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군단이 한 3,000명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 중대 한개 중대 병력이 한 50명, 60명 정도도 한개 중대가 될 수 있거든요. 한개 중대가 50명에서 60명이고요. 그래서 100명이면 조금 한 2개 중대 정도 만들 수 있고, 소대가 한 20명일걸? 분대는 10명 미만이에요. 분대가 10명 미만이고, 소대가 한 20명? 중대가 50명? 그리고 그 대대는 한 200명? 대대는 한 200명쯤 돼요. 200명에서 300명쯤 되고, 연대가 아마 1000명이 안 될 거예요. 연대가 한 700명, 800명? 한 500에서 800명 정도고, 연대가. 그 다음에 여단은 한 만 명 되나? 아니면 똑같나? 어쨌든 만 명이 안 돼요. 여단까지는 한 몇천 명? 갑자기 병력이 이렇게 많았지? 한 천 명? 연대나 여단 한 많아야 천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사단. 사단 병력이 한 몇천 명? 한 2,000명, 3,000명 정도? 요즘은 그래요. 한 군단이 한, 그건 이제 군단 병력이 한, 만 명? 군단 하나당 한만명 되겠다. 요즘은. 군단 하나당 만 명? 뭐,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한 사단이 몇천 명 되니까. 한그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때 대한독립군단의 병력이 한 3,000명이었다. 자, 그래서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휘체계도 통합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휘체계 확실히 돼 있죠.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다 통솔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있죠. 합동참모의장. 합참의장이 대빵이고요. 합참의장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해군참모총장 밑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있어요. 해병은요,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요. 해병대 사령관의 그 편제는 중장이에요. 아직 해병은 대장이 없어요. 해병은 아직 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약간, 그렇게 이제, 통합된 지휘체계 쭉쭉쭉쭉 내려와. 근데, 그렇게 통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이제 그 뭐냐 간도참변하고 자유지참변 소련의 소비에트 적군이 적백내전을 좀 정리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던 독립군들한테 뭔가 배신당했다 생각하고요. 왠지 아세요? 이게 독립군이요. 독립군이 적군 편을 든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의 백군이었거든. 러시아에서 백군이요. 러시아 재정을 지지했던 세력들이에요. 러시아 재정을 지지했던 그래서 그 이전까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뭐냐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백군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일본하고 같은 백군에 있으면 안 되잖아. 독립군들이. 그래서 독립군들이 연해주에 가서 소련 적군 편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 적군이 허위밀고로 받게 된 거예요. 독립군이 백군의 하수인이다. 이런 허위밀고를 받고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을 무장을 해제를 하고 자유시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이나 서예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자유시에 들어갔던 독립군들은 교전 끝에 전멸돼요. 자, 근데 이 자유시 참변에서 희생당했던 병력이 한 4,000명이에요. 지금의 4,000명이면요. 지금 4,000명이면 한, 연대급 병력이거든요? 한 사단? 연대나 한 여단이나 한 사단? 그런 정도의 병력이 될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치명적이잖아.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23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독립군 단체, 연합단체를 만들어줘요. 참의부, 뭐, 그리고 정의부, 뭐, 통의부도 있고, 뭐 신민부도 있고, 그래요. 김좌진 장군은 신민부에 있었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하고 임시정부가 좀 손을 좀 쓰게 돼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독립군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하고, 이제 부대는 좀 여러 개. 그래서 각국의 명령권에서 이제 독립군을 보호하게끔 임시정부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그 권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독립군이 한반도에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중국, 소련, 이런 타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일개 부대가 아니고요. 이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타국 병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되기가 힘들었죠. 한 10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때 독립군들은요, 낮에 전투를 안 해요. 낮에는 너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만주가 좀 좋았던 이유는요, 만주 간도 지역이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 쪽에 숨어 있다가, 특히 백두산 근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두만강을 건너요.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의 그런 뭐 경찰시설, 헌병시설, 뭐 이런 거를 다 기습하는 방식으로 싸워요. 뭐 주제수로 공격해서 뭐 공무원이나 경찰대를 죽이거나, 행정망을 무력화시키거나, 뭐, 일본군 초소로 공격해서 사살하거나. 그렇게, 이제, 그쪽부터 점점 사살해가지고, 이제 점차 들어와서, 뭐, 서울을 점령하는, 뭐, 그런 작전을 쓰려고 했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일으켜서, 그런 이제 참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예,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한 수만 명을 보내요, 일본이. 다만 일본이 간도 협약을 그러니까 좀 불법 조약이긴 한데 간도 협약으로 그 간도 땅을 척 중국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만주에서 활동할 구실을 만들려면요. 일부러 이제
좀 주작을 해야 돼요. 훈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일본인 민간인들을 쏴서 죽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빌미를 잡는답시고 일본이 도망가게 건넌 거예요. 하지만 그 일본 쪽에서도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이제 그 독립군은 그 봉오동 전투에서 계속 그 계곡으로 유인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특정 지형에 의지해 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싸웠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독립군 활동 범주를 좀 넓힌다면요, 뭐 의열단, 한인애국단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군대 규모가 팍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거 활동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직전에 드디어 임시정부가 1940년대에 들어와서 직할부대로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요. 광복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합국하고 함께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정식으로 싸우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직접 교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진공작전, 그 진공훈련까지는 다 했는데, 훈련 끝내놓고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군정이 군대로 들어오지 말고 개인적 자격으로 귀환해라. 그렇게 된 거죠. 임시정부 요원들도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래서 남한에 온 독립군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을 하게 돼요. 국군을 창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간 이들은 뭐 인민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무장은요, 그 군수품, 특히 무기 같은 거를요,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좀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면 일본군의 무기를 뺏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요,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던 그 독일의 무기를 뺏어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중국 국민당의 군대로부터 독일제 병기를 많이 보급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쪽 병기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 제가 지난주 그 봉오동 청산리 할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뭐냐,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 그 포로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귀국할 수 있게 된 거야, 독립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독립, 그러니까 휴전이기도 했고, 적백내전 휴전 상태에서 귀국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김에 우리나라 독립군한테 매각한 거예요, 무기를. 그래서 그 백군 소속 체코 부대가 총기하고 탄약을 우리나라에 매각을 해준 거야, 독립군에. 그 북로 군정성군에 매각해줘가지고 무기를 확보. 그리고 뭐, 무기를 밀수입하기도 해요. 뭐, 그래서 싸웠다 그래요. 일본제 권총들은 뺏어서 쓰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광복군이 계속 한반도를 진격하고 자주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나라 그 독립군 활동을 했을 때 가장 병력이 많았을 때 규모가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라고. 1만 명도 안 돼요. 일본은 수십만이 넘는데. 일본은 수십만 명이 넘는데 고작 몇만 명 갖고 1만 명도 안 되는데.
대충 비율로만 따져봐도 20대 1인데. 근데 이제 일본은 진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요. 물론 이제 강제 징용도 있었지만 그 군대를 한 수백만 명을 거의 굴려대요. 아시아 각지에서. 근데 그 독립군의 규모는 아무리 많아도 수천. 그래서 단위당 전투력이 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총체적으로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고 그냥 뭐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처럼 그냥 단일 전투, 일시적 성과 이런 것만 알려주니 뭐 뭔가 제대로 알려줬겠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좀 실제 독립군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규모가 너무 없으니까. 다만 독립군의 의의는 이렇게 좀 그냥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다 약간 이런 거와 함께 그 이들의 존재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토 안에 있었던 그 중국 국민당 그리고 서구 열강들 계속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특히 장개석이 이제 그 1945년에 각종 회담을 할 때요. 그 한반도 독립시켜야 된다. 계속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장개석이에요. 장개석이 이거에 감명을 받았던 이 계기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결심한 계기는 바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처. 상하이 루신공원에서 그때 그 폭탄 투척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이따가 그때 상하이에서의 그때 그 사진 몇 개 좀 더 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오늘 끝나고 그 컨텐츠 끝나고 별개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구요. 그 어쨌든 일본이 그 추축국이었기 때문에 패망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일본하고 전투를 그 태평양 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벌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다른 나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쟁까지도 없었더라면 이런 외교적인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군은 이제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점령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겠지. 실제로 소련은 처음에 이제 1945년 8월에 뒤늦게 참전 선언을 하고 그 저기 북한 끝쪽에 그 선봉 그 낮은 선봉 그 지역 있죠. 함경북도 선봉 거기를 점령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여기서 이제 그 군정을 좀 어느 정도 실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우리를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덕분에 장개석이 카이로 선언 때 카이로 회담 때 선언문에다가 한국 독립 시켜야 됩니다. 계속 주장한 거예요, 장개석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고요. 충해 전쟁을 했으니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제 일본한테 협력을 한 것이 아니고 식민 피지배국으로 인식이 되어서 해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정을 통하기는 했지만 결국 확실하게 독립하긴 했어요. 좀 독립하긴 했었어. 그래서 북한은요 소련이 친일 부역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유배형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못 풀려나고 시베리아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런 군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현재 군대가 좀 일본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일제식 군대의 그런 문화가 좀 잔재가 있긴 있어요. 얼차려 같은 거.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좀 결과론적이긴 한데 독립군도 결국 좌익하고 우익으로 분열이 됐거든요. 독립군도 좌익 우익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에 좌우익 대립의 그런 씨앗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독립군 출신 중에서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이냐면요, 1910년대, 1920년대에 태어난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고요. 한,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이때 태어나가지고, 광복군에 참가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때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도요, 나중에 한국전쟁 때 다시 참전해가지고 이때 전사한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뭐냐, 독립군의 역사, 그 개괄편, 개요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다른 파트 좀그 다른 파트들 또 준비를 하도록 할 거예요. 화이팅!